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필리핀의 대표 장학회인 망고장학위원회에 김해시 필리핀 출신 다문화 가정의 꽃나무를 위한 망고 장학금 전달식이 김해시청 강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나라에서 우리 학생들 용기 잃지 말고 훌륭한 분이 되시고 나중에 커서 필리핀에 꼭 오세요. 저희 필리핀 관광은 저희가 보내겠습니다. 우리 망고 장학회원들 보낼 테니까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오세요. 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년 동안 필리핀 다문화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 왔습니다. 정말로 기감이 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또 자라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귀한 장학금을 또 주시고 계신다니까 저희들이 많이 좀 본받아야 되겠다. 망고장학회 이사장 경상남도 김해시장, 주한필리핀대사, 필리핀 한인총연합회 이사장과 회장, 전국체전 필리핀 선수단장 등 주요 인사들의 장학금 전달로 김해시의 많은 다문화 꽃나무들 40여 명에게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12년간 이어온 망고장학회는 앞으로 이 선한 사업을 대한민국 전국 활도에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필리핀에 거주하는 코피노들에 대한 지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이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길 기대합니다. 장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도 이어졌는데요. 함께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